오감을 만족시키는 화려한 음식들. 요리사의 손끝에서 재료의 맛은 깊어지고 모양은 아름다워집니다. 이런 요리사의 손과 함께하는 도구 바로 칼인데요. 이 때문에 칼을 요리의 기본이라고 불립니다. 60년 동안 오직 칼을 만들기 위해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천도에 불과 맞서며 천번의 매질 끝에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는 쇠의 마음을 읽는 사람. 바로 단조 명장 주용부입니다. 천도를 오르내리는 화로에 쇠를 달구고 망치로 두드려 칼을 만드는 단조 명장 주용부. 그는 특별한 칼을 만드는데 바로 복합강 회칼입니다. 물른 것끼리 붙일 때는 잘 붙는데 강한 거하고 물른 거하고 붙이면 잘 안 붙어요. 온도가 틀리기 때문에. 녹는 점이 서로 다른 두 쇠는 온도가 높으면 강한 쇠가 완전히 녹아버리고 반대로 온도가 낮으면 무른 쇠가 녹지 않아서 60년 동안 칼을 만들어 온 명장에게도 어려운 기술인데요. 이상하다. 끝머리는 붙었어. 나만은 붙었는데 이거는. 지금도 성공률이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쇠가 붙지 않을 때 해결책은 단 하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이 못 붙여요. 이거 한참 때도 저 칼 세 개, 네 개 몇 개 더 못 붙여. 하루에 만드는데. 그러니까 비싸지. 봉사가루부터 다시 만드는데요. 명장이 처음 복합강을 만들 당시에는 황토를 사용했는데 그때의 성공 확률은 20%. 최근에는 붕사를 사용한 덕분에 성공률이 50%까지 올라갔습니다. 야스리 같은 그런 쇠가루를 갖다가 같이 이제 섞어서 혼합해갖고서 내가는 거예요. 이거. 붕사로 쇠의 불순물을 모두 제거하면 쇠에 녹아내린 부분이 붙으면서 복합강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높은 온도인 천도에서 녹는 무른 쇠를 화로에 넣어 달군 다음 낮은 온도인 800도에서 녹는 강한 쇠를 붙여줍니다. 쓰는 데 따라서 적당히 맞춰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뼈치는 칼이다든가 그러면은 그거 얇고 강하면 이빨이 딱딱 부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뼈를 쳐도 안 부러지게끔 놓아줘야 되고 그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야채 쓰는 칼도 다르고 고기 쓰는 칼 다르고. 열처리 과정에서 칼의 강도를 결정하는 것은 화로의 온도, 열처리 온도가 높을수록 칼의 강도는 높아집니다. 쇠를 한없이 달고 계속 두드릴 수 없는 상황. 쇠를 붙이는 기술은 다섯 번이 넘어가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져 한번 한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어려운 작업을 계속하는 이유는 단 하나. 복합강 회칼은 대한민국에서 단 한 명, 그만이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붙죠. 그게 어떻게 새가 새끼리 어떻게 붙여? 그러지 않아도 나 저 뭐야 명장 이 복합강 만든다고 금속과의 대학 교수가 나와서 3년을 시험을 봤어요. 안 붙는데 그게 어떻게 붙느냐. 자기 경험이 자기가 해보고 나서 여러 번 그게 경험이 있어야 붙인단 말이에요. 네? 경험이 없으면 붙지를 않아요. 그는 복합강 획할 기술을 인정받아 명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붕사를 발라 쇠 사이를 막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다시 쇠를 녹이기를 한 시간이야. 드디어 쇠가 붓기 시작합니다. 이제 칼 모양을 만들 차례. 이렇게 만들어진 회칼의 강도는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